네, 안녕하세요. 스피커 그릴에 구멍이 있거나 해졌을 때 그릴을 교체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멍이 나서 보기가 싫죠. 뒤집어서 한번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에 약간 눌러 가지고 딱 이렇게 붙인 방식이 되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칼을 통해서 쭉 일단 그릴을,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벗겨줍니다. 칼을 대고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올이 좀 풀리게 돼요. 좀 칼이 좋은 걸로 해서 한 번에 쫙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좀 단단해서 그릴이 파손될 염려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릴이 나무로 돼 있거나 그 나무도 되게 얇거나 이래서 좀 오래되었거나 그러면 그릴이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관련한 힘 조절 작업은 좀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이제 제거를 합니다. 예, 아주 오래된 그릴 같은 경우는 이 그릴 천에서 굉장히 많은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여기 그릴 이제 로고가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그릴이 완전히 벗겨질 것 같네요. 작업이 뭐 오디오 3도 그렇고 이런 작업들도 그렇고 보면은 밑작업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본 작업보다. 본 작업은 의외로 별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좀 있는데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뒷부분 거 제거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대로 잘 뺐으면 그대로 빠지고 헤라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 나왔고요. 요 뒷부분에 요 부분 약간 펴줘서 여기가 부러지는 건뭐 좋진 않습니다. 만약에 부러지면 이제 양면 테이프나 본드로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그릴이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 먼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곱게 접어서 버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릴 프레임이 그래, 프레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과 오리지널과 최대한 비슷한 그릴천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풍 제이텍인가 하는 회사 지금 링크 제가 이제 화면에서 드릴 건데 이쪽에서 그릴을 최대한 비슷한 걸 구입하셔야 되는데 특이한 그릴 소재는 최대한 그림에 맞춰가지고 좀 구입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화하셔서 가장 흔한 천 재질이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전화로 인터넷 주문이 또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나 구입하시고, 좀, 내 생각에는 요게 좀 비슷할 것 같다 해서 한두개 정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전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그릴천을 이왕 구입하는 거한 2m씩 해서 여유 있게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하게 그릴을, 천을 비슷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철 빼낸 그릴 또는 그릴 자체를 들고 가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같은 걸, 최대한 같은 걸 달라고 하시면 될 텐데, 통법으로 한번 맞춰봤는데, 이게 세월에 의해서 이쪽이 좀 해를 받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소재의 그릴천을 잘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생긴 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꼭, 이게, 꼭 똑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릴은 두 개니까 하나만 교체하면은 이쪽은 새 거고 이쪽은 약간 세월감이 많기 때문에 이두 개가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릴천이 똑같지 않은 경우는 양쪽 다 작업하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릴천이 동일한 경우는 한쪽만 교체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이 그릴천을 기존 이렇게 떼어낸 그릴천 있잖아요. 이게 또 필요하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해서 이 사이즈로 잘라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약간 그거보단 커야 될것 같아요. 여유 있게 재단을 이제 하면 됩니다.
네, 뭐 재단하는 방법 별거 없어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제가 재단을 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대지표 본드 쓰시면 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열로 눌러서 이제 붙였던 건데 본드를 이렇게 쭉요 면을 따라서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좀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잘 붙이기가 어렵다면 테두리 부분에도 약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요쪽으로 붙여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사이즈가 모자라게 잘려가지고 한번더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여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능숙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릴에도 앞뒷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뒷 부분도 한번 챙길 수 있으면 좋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대지표 본드를 미리 묻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고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섬유용 접착제가 있으시면 섬유용 접착제 쓰셔도 좋아요. 근데 섬유용 접착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편하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본드를 일단 다 발랐습니다. 이제 본드가 다 바른 다음에 약 3분 정도 기다려 주신 다음에 붙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만 바를 경우에. 양쪽 다 바를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르고서 붙여야지 안 그러면 물처럼 흘러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드를. 그리고 상단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눈에 많이들 보이는 부분. 이게 자작으로 다이아는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약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단부 같이 잘안 보이는 부분을 마지막에 처리해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이를 올려서 이게 딱 꺾이는 부분에 여분이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 하기에는 약간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명 이상이서 해주시면 팽팽하게 땡겨져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는 본인 개개인의 취향,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붙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사이드 꺾이는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일단 상단부 쪽을 먼저 땡겨서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몇번 해봤는데 이 방식이 뭐할 때마다 약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사용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제 저의 경우에는 제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그러면은 요런데 약간 우는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땡겨가지고 딱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우는 부분들도 없고 지금 본드가 약하게 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말렸으면은 좀더 단단하겠지만 꽉꽉 한 번씩 눌러주는 작업을 통해서 다른 작업할 때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쪽 부분이 좀 됐죠. 그래서 여기가 돌려서 돌리거나 이런 작업할 때 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센터가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한쪽 편이 천이 모자르거든요. 천을 처음에는 좀 길게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여유 있게 잡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자르는 게또꽤 일이거든요. 정교하게 자르기가. 그래서 하단부 쪽 팽팽하게 느껴지게끔 잡아줍니다. 요천 조금 까다로운 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는 게한 번에 탁탁 보이는 천이네요. 잘 늘어나지도 않고요. 구멍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소재의 천입니다. 오리지널하고 같은 건잘 구했는데 작업 편의성이 좀 없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려가지고 택배 올때 찌그러진 채로 접어서 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는 자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재질은 폴리 뭐 그런 계열이라서 다림질도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좀 펴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작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 양쪽 작업했고 상단부 우는 부분 없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단하고 이쪽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자세가 좀 나왔죠. 이제
사이드 부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먼저 조금 잡아주고, 주먼 조금 잡아준 다음에 사이드 부분 한번 돌아가주고, 여기는 조금 덜 말랐네요. 막판에 조금 늦게 작업을 해서, 네, 마른 부분 조금 시간 보냈고요. 너무 안 마르게 되면 오히려 손에 막 묻고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윗부분 작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수정을 좀 해서 여길 좀, 요 부분이 결국엔 항상 문제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진 다음에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는 게 이 작업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잘 당겨서 내려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있게 당겨줘야만이 이 부분에 우는 게 좀 최대한 적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은 최초 조금까지는 좀 수정이 가능은 해요. 본드가 완전 마를 때까지 최소한의 수정은 가능하고, 이 부분 모서리가 항상 힘든 건데 어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걸 했고, 이 부분도 다시 살짝 뗀 다음에 사이드 살짝 고정해주고, 뺑하게 고정해준 다음에 힘있게 당겨서 감아줍니다.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모서리 부분 여기입니다. 좀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테두리 사이드 부분 당겨주면서 확실하게 붙여주고요. 여기 하단부 쪽 모서리도 다시 한번 좀더 붙여준 다음에 당겨서 하단부 쪽은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여기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단부도 여기 약간 이렇게 살짝 온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뭐 잡아주셔도, 수정해 주셔도 되고, 뭐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정 안 해 주셔도 뭐 무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쫙쫙 잡아주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서 여기 운 부분 있나, 그릴이. 그래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작업이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완료가 된 다음에 사이드 부분도 꼼꼼하게 눌러서 고정력이 나중에 탁 하고 풀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눌러 주시는 게 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계속 눌러 주시는 작업을 충분히 눌려졌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최대한 길게, 내구성이 좋으려면 더 오랫동안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헤라처럼 얇은 거에 열을 가해서 싹 하고 눌러주면 플라스틱하고 약간 녹으면서 딱 붙는, 완전 강하게 오리지널처럼 궁장 것처럼 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앞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거의 뭐 윗면, 여기 전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측면류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잘 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퍼펙트하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본드가 좀 과하면 이렇게 본드가 약간 보이는 이런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본드가 마르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제거가 되긴 하니까, 그래서 본드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양을 쓰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눈에 띄는 부분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뭐 촬영하면서 작업했는데도 촬영이 좀 잘 됐네요. 여기
약간 운 부분, 운 듯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다시 꺼내준 다음에 다시 땡땡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 사라집니다. 보기에 좋죠. 근데 땡땡하게 땡겼다는 소리면 그만큼 이 천에 가해지는 텐션이 높아서 다시 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하다 생각되면 이 위로 다시 본드를 투입하고 되게 소량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다시 본드 발라주시고 쫙꽉 눌러주시면 다시 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여기에 아까 로고 뺐었잖아요. 로고 구멍 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딱 그만인 것 같습니다. 로고 여기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구멍도 좀잘 뚫는 게 필요하겠죠. 칼도 좀 구멍을 내주셔야 이 로고가 원래대로 딱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딱 들어갔죠.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퀄리티로 작업이 된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꼼꼼하게 다 작업이 된 이후에도 좀 오랜 시간 좀 이렇게 눌러주고 붙잡아 주면서 본딩이 풀리는 지점 없도록. 본드가 또 아예 이제 섬유 접착제면 조금 더 강도가 높겠죠. 하나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한 번에 작업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하나가 기존이 한쪽만 구멍이 났었으면 원래 그릴과 대조를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쓱 보신 다음에 차이가 좀 난다. 그릴처는 애초에 잘못 골랐다. 이런 경우는 양쪽 다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